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능력을 주시되 충만케 주시고 또 선포할 때 친히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정말 감동 감화 되도록 여기에 함께 저들 심령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예전에 사도시대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가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인데, 그렇게 하여서 그가 우리를 그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이렇게 보시듯이 큰 그림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는 진리 되시고 또한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로부터 매사에 진리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씩 짚고 넘어갈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진리라는 것은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어디 숨겨진 비밀, 어디 대단히 뭐 훌륭해야 조금씩 얻어내는 그런 하늘에서 숨겨진 비밀이 아닌 거죠.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는 그냥 일반적 용어입니다. 참된 것, 진실한 것,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형용사적 단어이죠. 그래서 진리는 어떤 아주 극한된 누구의 아주 배타적인 어떤 특정 어떤 그룹에만 뭐 열려져 있는 그런 비밀 영역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 서울대학교의 그 로고에 보면은 거기에 그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로마자로 써 있습니다. 라틴어를. 거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아니, 기독교의 그 용어를 거기서 왜 여기서 함부로 쓰는 거냐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거기가 먼저 썼습니다. 먼저 일반 용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자체로는 어떤 그 진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의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 안에 무슨 비밀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내용, 단어 자체로는 그 내용이 어떤 형성이 되지 않죠. 그냥 서술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치 이 단어에 다 들어있는 뭔가 오직 뭐 어떤 영적인 뭐 어떤 제한된 비밀이 들어있다고 본다면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끼리는 함께 말하면 하는데 이럴 때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는 피차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이 용어를 그냥 편하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워낙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죠. 또 많은 그리스도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지만은 그 성경적으로 진리는 딱 그거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쓰여진 바 그 헬라 쓰여진 그 헬라어 자체도 그 세상에서 쓰는 용어를 빌려와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자체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뭔가 참된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원 플러스 원은 그 이퀄 원 플러스 원은 이다. 참되죠.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아닐 수가 없는 참된 것.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진리인데 그냥 진리라고 말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복음의 진리 이런 식으로 말해야죠. 옳죠. 혹은 반대로 진리의 복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 진리는 진리인데 이 복음이 진리라고 말하는구나. 또 복음으로서의 진리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 충분히 그 뜻을 그 유추해 낼 수 있습니다. 혹은 구원의 진리.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 됩니다. 즉시로 구원의 진리. 그래서 만약에 복음의 진리라고 했다면은 복음이 중요할까요? 진리가 중요할까요? 누구든지 진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분명해집니다. 복음이 중요하고 진리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가적인 단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 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그런데 진리만을 얘기하면은 뭐 어떤 진리요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련의 그 진리의 급에 들어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모든 진리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면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구원을 품고 있는 것일까? 진리 중에 진리를 열어보자. 진리를 담고 있는 큰 그릇을 열어보고서 여기 구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진리입니다. 더 큰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복음인데 가장 큰 복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대에 어떤 진리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개하신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러니까 풀어주신, 소위 과거에는 다 이 세상에는 없는, 그저 이렇게 신비하게 감춰져 있던 것이 온전히 드러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회개할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아니 그의 어떤 훌륭한 점으로 인해서 그에게만 제공되고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자 할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열릴 수 있도록 아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뭘 열어놓았냐면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진리에 해당하는 오로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열어, 구원이라는 그 큰, 가장 큰 대제목 안에 구원이라는 제목, 거기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의 가장 큰, 그에 관한 그의 생애, 그의 모든 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풀어줬을 때 우리 입장에서 받는, 우리에게 받는 그가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책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소제목이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련의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이것은 세상에 없던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참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것만이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전에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요소가 있어요.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죠. 모든 것이 거짓말이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모든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손쉽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거, 참되라는 그 본뜻에 맞고 진실하다는 뜻에 맞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더욱더 진실하죠. 하나님 자체가 그가 주신 모든 것이 참되니까 속임이 없고 때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욕심에 따라 되지 않고 하나님 성품에 충실한 그 자체니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자체를 그대로 나타낸 바, 우리에게 진리로 그의 영광 속에서 펼쳐졌을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이에요. 구원하시는 따뜻한 그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리신다 하면은 뭔가 말할 때 그 앞에 많이 이미 주어진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진리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있던 어떤 그 이치가 살리지 않고 또 어떤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어떤 그 무슨 신학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그분의 본 성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진리라고밖에 더 거기에 걸맞는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진리라는 그런 우리의 그 인간 수준의 그런 가치 평가로 이렇게 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우리가 말하는 그 진리로 나타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건대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 드러내시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는 바는 바로 이렇게 듣고 또 배우는 이러한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한 것, 참된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해당됩니다. 또 두 번째는 또 그 이후에 우리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움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째로 듣고 여기 있는 분 중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여기 와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 부름 없이 오질 않아요. 가짜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 다른 때에 분명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붙드시고 간곡히 우리에게 청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던 것입니다. 이 음성은 누구 이리 와봐 아무개 예? 누가 날 부르지 너 이리 아무개 김아무개 이리 와봐 예 이리 와봐 너 이제 교회 나와 아, 예 알겠습니다 볼게 거기서 이렇게 하질 않고요 그 뜨거운 그 주님의 음성이 그날 주님이 간곡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내 세상에 시름이 많고 세상에 일이 많고 세상에 어려움도 많고 세상에 다루어야 될 내가 힘썼고 다루어야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많지만은 그날의 주님이 즉 결과적으로는 너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게 나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해당되는 것이 듣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천국 시민인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또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기서부터는 천국 가는 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날부터 우린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인데 신분 자체는 계급이 천국에 있는 그 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그런데 그 급수도 있어요. 거기에 더 디테일이 있겠죠. 급수는 뭡니까? 여러분의 계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가면은 올라오셔. 그 천사들이 맞겠죠. 오셔. 이리 와봐. 이렇게 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시민증 내놔라고. 당신 계급이 뭐요? 그러면 예, 저 하나님 아들인데요. 그러면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급수가 높아요. 최고급, 최고급이죠. 우리에게 하늘로 이끄시는 우리, 어제는 죄인이었다가 오늘 하늘로 이끌려는 우리 존재라는 것은 매우 향상해야 될 것이 많죠. 부끄럽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이 땅은 우리의 영광에, 하늘로 들어가려는 우리 영광에 준비하는 기간이죠. 배워야 합니다. 바로 그로부터의 들음이 있고, 또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도 또 때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의 배움 가운데 그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리와 저리와 이거 배워 빨리 외워, 안 외우면 내가 이따가 휘처리 칠래,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목소리 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는 하나님 이런 모습, 우리가 이 눈으로 보는 이런 모습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대신 거기 있어요. 그런데 종들이 아, 저 사람 옛날에 뭐 내 친구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별로 이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들이 전승의 담당자입니다. 전승이 한 와서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 그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이 시대에 그를 거기다 세웠어요. 단지 그는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지만은 이 고리 자체는, 정말 이 고리 자체를 이렇게 옮길 때 이 옮기는,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 부담되는 이 부담은 온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의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 골짜기 밑에서 어디 구름이 있는 데서 하나님 내가 며칠씩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보여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써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평범한 더운 주일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능히 거기에 임재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승을 통해 하도록 장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에는, 하나님을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영감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대단히 무능하죠. 그 영역을 거의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승은 하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종이 있다면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여기에 그도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 말할 때, 별거 아니네. 나한테 기분 나쁜 목사인데 한번 좋은 소리만 하나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건 사람의 외치는 소리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나 뭐 차이 없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면은, 그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자라면은, 그 종이 말을 전할 때 그 똑같은 음성, 같은 성질, 같은 따뜻함, 같은 마음을 찌름, 같은 마음을 정말 위로하고 높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력의 장치가 돼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 이 소위 세상에서 가장 센 것은 마귀인데, 사단 그 손에서 마귀를 치고 끌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구출되어 오는 것인데, 오늘 선포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큰 대승리의 뒤를 기세를 힘입어서 선포하고 지금 있는 이 작업은 온 우주에 있는 가장 강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진리냐 아니냐고 하겠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외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고 죄인이라도 그 부들부들 떨게 하고 그걸 온 밤새 울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옥자식이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실질적인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래서 우리 편으로 볼 때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이렇게 길렀어요.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빠 엄마 해봐 아빠 아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빠 아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그가 가르침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들음은 선포된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큰 이 구약이 큰 어떤 그 원칙이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은 아 그리스도가 선포되었구나. 무슨 선포인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사도들도 또 그 이후에 그 목사 교사들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현장에서 하나의 중계로 삼아 매체로 삼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참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그 진리는 뭔가요? 진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꽤 많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나타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는 구주로 오셨어요. 구원의 주. 아, 다른 것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은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여서 자신을 다 모조리 다 소멸시켰을 때에 그것은 우리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못된 것, 우리의 없는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는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진리는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게 됐죠.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살리시려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하여 그가 그 진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늘 똑같은 음성으로 그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옮겨주신 그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거처를 확정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유독 여기에만 있는 오직 이곳에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세상 것과 혼동되거나 이게 또 우리가 혼탁하게 되거나 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도록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를 사랑하여 받아들이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지난주의 말씀을 또 연장시키는 그런 묘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그 구주로부터 배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결별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것으로 익히고 그리스도와 사귀며 그를 닮아가는 이 배움을 가진 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우고 있어 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는 바로 이에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잘 하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을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앞으로 가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과연 진정코 그에게서 듣고라는 요소가 있죠.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듣고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어디서나 자주 보이는 그 듣고라는 요소가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침 받았다는 요소가 있습니다. 둘 다 들었다, 그 다음에 배웠다, 가르침 받았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단순하게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상당한 그 기간을 다 포괄하고 있는 흠직한 사건입니다. 긴 사건. 배웠다. 나 교회 한 번 가서 배웠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이후에 계속 배움을 가르칩니다. 배움으로 점철된 그 신앙 삶의 여정 전체를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승천하신 바에 있어서 그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가끔씩 내려오셔서 말씀하고 올라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하늘에 계시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성령이신데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린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의 방법에 따라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환경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을 영적으로 듣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예, 하나님, 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많은데 하나님이 매번 내려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너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또 다른 곳에서 보면은 또 성령이 이렇게 경고하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듣거든 그때 빨리 회개하라.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전하였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다. 그래서 들음과 배움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하나의 그 부르심으로 하나의 그냥 한 덩이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게 보면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가 구원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전파할 때 전해지는 분이 그분이죠. 전해지는 분은 그분인데 이것을 표현을 우리는 그분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식을 나열했다고 해서 이것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의 주님의 지시를 명령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나에서 감동하고
나를 좋게 평가하고 뭐 인정하고 난 이런 거 관심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톡으로 합당히 여겨주실 것을 위해서 꽉 차 있는 거죠. 난 자신감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구 쓰고 버리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사용하십시오. 사람의 말을 해서 사람으로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으로 적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흠을 잡기 위해서 듣고 있고 누구는 지금 흠을 잡기 위해서 그걸 경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저 사람을 구하기 위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의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저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를 향해서 그가 말씀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귀로, 단순히 사람의 귀로 통하지 않아요. 물론 귀로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인격에, 주님의 인격이 인격의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게 그걸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인간이 고안해내지 않았고요. 교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그대로 너도 가르치고 그대로 따르게 하라. 그렇게 하는 동안 나는 거기 계속 있을 것이다. 주님의 방법인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니, 또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또 골로새서 보면은 그를 전파하여, 또 그 다음에는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하고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좀 세분할 수 있도록 뭔가 요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또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이 전하는 내용은 선포 혹은 전도라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와서 듣고 이렇게 하는 행동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은 그를 듣는 일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겠다. 주님 약속에 정하신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누구도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그 부르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 전해야 믿죠?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싶어도, 영원한 하나님을 뵙고 싶어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누가 전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날 은혜를 깨닫고 그날부터 마음이 정해져서 소망을 갖고 그날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음성을 듣는 날, 마음의 결단을 가진 날, 은혜를 깨닫고 회개한 날부터 소망이 그 가운데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 어떤 불행한 것도 깰 수 없는 그 소망이 그를 견고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은 다음부터는 또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이 확신 있는 과정, 이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들음이 있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것. 들음이 있는 것은 그에게서 듣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그에게서 듣고,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사실은 원문에는 그를 듣고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를 듣고. 그래서 헬라어가 말하는 바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직접 그를 듣는 것이다. 그가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표현을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해서 꽤 가까이 갔습니다. 원문은 그를 듣고 있습니다. 같은, 너무나 같은 느낌이죠. 물론 성경의 번역은 다르게 되어 있는 그런 영어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에게서 먼저 듣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분,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동적인 이 아름다운 이 구절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들어와서 같이 들어도요, 금방 타락하고 나중에 엄청나게 뭐 하는 것 같더니 다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에서 비슷한 옷을 입고 계속 따라다녔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에베소서 앞에 1장, 2장, 3장 쭉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층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오늘은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데 뭘 받아요? 복음을 전승하는 이 하나님의 이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받는 이 방법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듣는 것도 진리이고 전승으로 우리에게 오늘 전달이 됩니다. 일단 예수 이 두 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시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승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 황무지 같은 데서 아무 감정이 없는 데서 악으로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오는 것이 말씀이 좀 풀어줘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음성을 깜짝 놀라고 이 세상에 없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게 되죠. 어떻게? 교회의 교육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진리로 공급됩니다. 진리로 교육을 받아요. 왜?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자격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리를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진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적 진리는 그리 가치가 없어요. 여기는 그거랑 이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이 경제 관념, 이 물질 위한 물질 투쟁, 이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의 성격은 뭐냐면 물질 투쟁입니다. 모든 다른 문화라는 큰 제목 아래서 여러 가지 큰 제목 아래서 여러 가지 세분된 모든 것이 있지만 결국 한마디로 서로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연결돼 있어요. 생존 경쟁에 투쟁돼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 제한된 물질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것에 이제 아주 갇혀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내가 뭐 멀쩡한데 왜? 사실은 자기가 멸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무도 이해를 하고 하지 못하고 있죠.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때서? 하지만은 그 사람 생명이 없어요. 오늘은 살고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행위에, 모든 자기 신분에, 모든 자기의 모든 영적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진리가 있다.
아무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내게 진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속에 있다. 시작. 구원이 내 속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인데, 진리는 모든 진리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진리를 다 포괄하신 분, 그분 안에 녹여서 갖고 계시는데 그분 자체가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그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목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시고 예수님은 저러시고. 그래서 본문의 요지가 바로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잘 말한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진리는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예수도 있네요. 예수도 있고 누구 하나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수님은 이 진리 중에 하나, 진리라는 보따리 중에 하나의 큰 제목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 안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논해야 되고 인간을 논해야 되고 창조를 논해야 되고 은혜를 논하고 죄를 논하고 의를 논하고 생명을 논하고 영생을 논하고 의를 논하고 지옥을 논하고 심판을 논하고 영혼을 논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바로 예수를 이해하자니 다 이게 예수에 딸린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그 딸린 정보이죠. 정보가로서의 거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요점이 뭐죠? 왜 예수 중심이죠? 왜냐하면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뜨거운 그 열심을 사람 구하고 안 되면 말고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 열심. 근데 무슨 마음으로요? 긍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하심. 그냥 사랑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사랑 그건 인자 이렇게 설명해야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 loving kindness. 누가요? 예수님. 우리 살려놓기 위한 그의 분주한 그의 진실한 마음, 계획, 뜻과 의지를 펼쳐놓은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진리라고 하는 엄청난 이 보고 이 귀한 저장고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익숙해지도록, 그를 배우도록, 그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배우면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 요한일서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생의 비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뭘까요? 우리는 참된 자를 아는데, 아는 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시기에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분만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짓되고 다 참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계속 혼탁되어지고 속거나 또 영감을 잃게 되거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한 진리의 참 진리의 근원 되신 그분, 진리 그 자체 되신 그분이 우리 중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진리신 거죠.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는 구원의 주 예수의 참되심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이 전승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운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체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전승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이 전승이라는 걸 가져와서 써 하고서 주셨어요. 방법을, 영혼을 양육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양육하는 방법을 풀을 때 주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승은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주님을 듣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인가? 진리의, 자, 우리가 듣는다 그랬는데,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이다. 이거 이퀄 이거다. 에베소서 1장.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냐? 구원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아주 명확하게 나왔죠. 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진리는 복음이다. 또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은 바로 처음 너희가 믿은 때부터, 믿는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역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 구원의 복음의 전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온전히 받았다면 나는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에 대해서 나는 열려져 있어요. 소개를 다 받은 것입니다. 모든 진리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 주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복음의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행실이 변화돼요. 도덕적으로 변하죠. 또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오는데 현실상으로는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조금 더 주님처럼 바뀌어지는 것이죠. 순종하여 변화하는 열매를 맺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면. 자, 전승된 내용으로서의 진리, 복음의 내용으로서의 진리, 그리고 전승된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진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은 날부터는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 사도적 전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기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터다. 여기는 진리를 배우는 곳이다. 전승이 여기서 풀어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도들을 가르치는 곳이다. 또 다음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믿는 것도 있고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좀 구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진리를 이용하는데 여전히 그 세상에 그 사람이 들어있어서 계속 신앙을 통하여 어떻게 계속 물질적인 사단의 그런 이끌음에 받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잊어버리죠. 잃어버리죠. 또 복음의 내용은 사도의 전승의 내용인데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합당한 자신을 증명하자.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 부르실 때 자기 마음이 아 하나님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오히려 또 귀에 듣기 좋은 이런 소리, 자기 정욕에 맞는 이런, 계속 마음에 물어봐요. 자기 마음에 사단에 잡혀있는 마음에다 계속 항상 물어보고 다녀서 나중에는 진리를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온전히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은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기획하신 전승의 방법을 따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위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호한 것 같이, 모호한 가치는 진리가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내 진리는 너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오늘 21절은 이건 한마디로 너희들은 그 에베소 교인들 또 더불어서 그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편지인데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았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잘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한다, 기억하라, 너희는 세상과는 다르니라 하는 정리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있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이런 우리의 이런 신앙 이런 신앙 행위들이 쓸데없는 것이라든지 얕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귀한 기회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려는 그의 프로그램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가동하고 계시는 주님의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것은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가르침 없이는 한시도 그냥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으니 우리 이방인과 다른 자들, 이방인과 구분되지 않는 자들이 아닌 정말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변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양육을 받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신 자들은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 원하신 분은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대환영, 대환영, 영광, 영광 환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환영합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주님으로 담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을 심어주시고 주님의 모양으로, 주님의 향기로,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갖고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오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